깃발 정치 못한 사람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? 벌칙이니까. 그러면 지금 넣는데. 와, 장난 아니지. 쏘가리, 우리 쏘가리 회에다가 쏘가리 매운탕 먹을래요? 현아! 낚시하나요? 쏘가리? 어, 어, 낚시 다 왔다! 이걸로 잡, 잡던 사람이나 잡지. 더 맛있는 거 먹어요. 어, 그렇다. 이러고 제가 이 스프를 넣을 거예요. 아. 뭔지 아시죠? 담양 스프로 합니다. 너 하나 볼까요? 여배우님 최초 아침밥이요. 하나, 여긴 하나 반. 오늘도 슬쩍슬쩍 바라만 보고 있네. 오, 야, 돌. 와, 감안해야지. 야, 뒤에 저 소나무가 저게. 안 보였던 애들이 보이네. 아, 여기 제대로네. 입이 완전히 배 모양이네. 진짜. 귀가. 야, 우리 아침 먹고 또 한 잠 잘 수 있어? 그렇지 못한 거야. 아침 먹고 난 가야지. 내가 왜 이러고. 내가 막 적응이 되어가지고. 다음 주 녹화 어디서 해요? 전 사실 괜찮은데. 맛있어. 싱겁게 좋아. 아, 괜찮네. 강짱 맛있어. 우리 어제 찬밥 나온 거에 못 맞아? 심했습니다. 여기가 완전 좋아요. 근데 여기가 더 좋아. 견우야! 나도 이제 늙었나? 나도 이제 늙었나? 가르마이. 뭐 하세요? 광희 씨! 조미도 남은 재료는 먹어도 되죠? 네, 그거. 남은 재료 사용하세요. 오! 야, 형은 무슨 일이야? 아, 떡볶이! 와! 여기 이제 고 하나 드릴까요? 너네 이거 뭐 이렇게 됩니다. 고 하나 드릴게요. 아주 아주 궁금하지는 않아. 진달래 꽃향기 맡으면 지금 보시죠. 언제 사랑을 다 알까요? 언제 세상을 다 알까요? 얼마나 살아봐야 할까요? 와, 이거 먹어봐요. 완전히 어, 이것도 아짝. 근데 약간 시장 맛. 어. 근데 되게 맛있어요. 시장 떡볶이. 요번에 새로 차릴 집 떡볶이. 어. 맞아요. 다들 맛있게들 드셨어요? 네, 맛있습니다. 예, 아이콘이세요. 근데 마음이 느껴졌어요. 여자라서 행복합니다. 전 진짜 좋아하는 일 중에 하나가 누워서 햇볕 받는 거거든요. 햇빛 좀 쎄. 그냥 이렇게 누나처럼 나무 바닥에나 누워. 그게 진짜 치료가 된다. 근데 누나 놀러 가면 진짜 놀래요. 트렁크에 거의 살림을 쌓아주더라고요. 스크린까지 쌓았고. 네, 빔 프로젝트랑 스크린이랑. 야외에서 그 영화를 보면 장난 아니야, 주원아. 집 흰 벽 같은 데 쏴서 보면. 그런 걸 막 들고 오고. 이렇게 금박 칠해지고, 금박 편안해진 적이 없어요. 이게 자연이 좀 위대한 것 같은데. 다른 말로 설명할 수 없는. 왜 뭐하는 거야 여기서? 바람 쐬러 왔다며. 내가 나중에 다 설명해 줄게. 뭘 다 설명해. 낭만 여행이니까 저희가 뭐 5분짜리 영상이 됐든 10분짜리 영상이 됐든 또 최봉준님한테도 추억이 될 수 있으니까. 여기 수영할 채녀.